개인적으로는 비싼 재생크림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가까운 약국 가셔서 두 가지만 사시면 되는데요. 정말 가성비 1등이에요. 최고예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의 반가운 손님 나오셨습니다. 봉봉성형외과의 이종민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 원장님 정말 운동하는 의사답게 다이어트 비법과 운동 비법을 공개해 주셔서 큰 사랑 받으셨는데요. 네. 또 이제 많은 분의 미모도 뛰어나다고 또 너무 어려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체 어떤 관리를 하느냐 궁금하다 이런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다들 내년에 40대가 된다 하면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39입니다. 실제로 어떤 시술 받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요. 실제 시술보다 중요한 건 바로 홈케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싼 시술, 뭐 화장품 말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피부 재생 홈케어 방법을 갖고 왔습니다. 비싼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재생 홈케어 방법. 너무 궁금합니다. 단 준비물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비싸고 구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운 약국 가셔서 이 두 가지만 사시면 되는데요. 바로 마데카솔과 비판텐 연고입니다. 이 두 가지 사셔도 한 2만 원 안팎으로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성비 1등이에요. 최고예요. 그렇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게 뭐 연고 광고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PPL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전희 원장님께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알려주시는 진짜 꿀팁인 거잖아요. 제가 순수하게 정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약국 꿀템 소개예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왜 이 두 가지를 골랐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마데카솔은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다룬 적이 있는데 비판텐 연고는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그것부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판텐 연고는 아마 아기 키우시는 엄마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신생아들 기저귀 찬 데 있잖아요. 빨갛게 되는 이 기저귀 발진. 그리고 수유하실 때 유도 균열이 생길 때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밖에도 이 피부 재생과 잔주름 예방, 또 여름에 피부가 빨갛게 타거나 심지어 화상에도 빨리 되돌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로 꿀템이에요. 이게 피부 재생, 잔주름 예방까지도 될 수 있다. 비판텐 연고에 어떤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비판텐의 주요 성분은 덱스판테놀인데요. 이 덱스판테놀은 판토텐산, 즉 비타민 B5 유도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판토텐산은 피부에 잘 흡수되지가 않기 때문에 연고 성분으로 사용될 때에는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인 덱스판테놀 성분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 성분이 피부에 흡수가 딱 되면 판토텐산으로 짠! 바뀝니다. 이 판토텐산은 코엔자임 A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정상적인 피부 장벽을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요. 더불어서 피부의 수분 소실을 막아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또 게다가 섬유화 세포의 증식과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만들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비판텐의 효능을 보면 상처 회복, 아토피 피부염, 건조 피부염, 기저귀 발진, 1도 화상 등 다양한 피부 문제에 적용할 수 있고 심지어 문신 제거 후에 피부 회복이나 눈꺼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크림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쓰네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가 얇으신 분들, 또 건조하신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요. 피부가 얇은 눈가주름 예방에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피부 보수, 뭐, 재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네요. 근데 사실 걱정되는 거는 또, 모든 거에 다 잘 된다고 하니까. 막 무분별하게 사용하실까봐.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주의사항 없을까요? 비판텐이 현재 개발된 지 80년 정도가 됐고요. 오래됐네요. 현재 100개 정도 나라에 판매되는 피부 질환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판텐이 오랫동안 많은 곳에 사용되는 이유는
피부과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성분 세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가 없고요. 아, 그렇구나. 두 번째로는 향료가 없고, 향료가 없고. 네, 마지막으로는 방부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흔히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거의 없는 제형인데요. 아. 끈적이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고 얇은 피부에는 좋지만 어떤 게 안 좋겠어요? 바로 여드름 피부. 아. 그리고 피지가 잘 쌓이는 지성 피부에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 그럼 이제 비판태형과 함께 쓰는 또 다른 준비물, 마데카설 말씀하셨거든요. 네. 마데카설도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마데카설은 병풀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대표적인 상처 연고죠. 그렇죠. 상처 연고라고 하는 거는 결국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네, 특히 얼굴 주름에 대한 효과에 대한 메타 연구에서 네.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주름 개선 성분으로 알려진 트레티노인, 네, 즉 네. 우리 스티바 A라고 많이 알려져 네, 있죠. 맞죠. 네. 트레티노인보다 네. 전체적인 주름 개선 효과는 약하지만 입술과 눈 주변에는 네. 오히려 더 뚜렷하게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이 트레티노인보다 피부 보습력은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마데카솔을 좀 꺼내서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네. 걱정되는 게 이제 마데카솔도 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마데카솔은 사실 네. 너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뭐 사야 되나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복합 마데카솔은 스테로이드와 항생제가 들어있어요. 아, 네. 거기에 마데카솔 케어라는 연고는 항생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연고는 오래 바르시면 항생제를 오래 바르신 효과가 있어서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보다는 마데카솔 분말, 마데카솔 겔 형태의 제품을 추천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라든가 스테로이드가 네. 섞여 있는 게 아닌 걸 네.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네. 네. 그럼 이제 이 비판텐 연고하고 마데카솔을 섞어서 바르면 훨씬 좋다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섞어서 사용하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다들 아마 평소에 바르시는 보습크림 또는 에센스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네, 네, 네. 이 보습크림에 마데카솔과 비판텐을 각각 쌀만큼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조금이네요. 네, 그 이유는 네. 아무래도 우리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알러지가 생길 수 있어서 최대한 조금 써보시고 용량을 늘리실 거 추천하는 거고요. 네. 미리 섞어주시면 보관 시에 오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쓰실 때마다 섞어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쌀알만큼 짜서 쓰다가 양을 네. 조금 늘릴 수 있나요? 네, 또 각자의 피부마다 예민한 네.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발랐는데 뭔가 네. 따갑다, 홍조가 있다 하시는 등의 자극이 있으시다면 네. 섞는 양을 이 쌀알보다도 적게 줄이셔야 되고요. 또 익숙해졌다, 네. 괜찮다 하실 때에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새끼손톱만큼 혹은 파달만큼 이렇게 네. 추천드리거든요. 네. 양을 조금은 더 늘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양을 늘려나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특히 자기 전에 세안 후에 매일 바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비싼 재생크림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당장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오늘 알려주신 내용이 피부 재생과 주름 예방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또 극적인 효과를 바로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피부 재생이나 주름 개선 등에 좀 더 빠른 효과를 보고 싶다면 네. 병원을 오실 텐데 네. 그럴 땐 또 어떤 치료를 해주시는지요? 피부 재생과 주름 개선 효과를 주는 치료는 네. 요즘 각광받는 시술이 바로 스킨 부스터와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스킨 부스터는 피부 재생 물질의 통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PDRN이나 네. PLA가 대표적인 스킨 부스터예요. 오. 콜라겐, 엘라스틴의 재생을 통해서 네. 피부의 잔주름을 펴주고요. 네. 탄력을 더해주게 됩니다. 아. 네.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의 분화 능력을 가진 다기능 세포로서 네. 강력한 세포 재생 과정에 조직 복구하는 능력을 가지는데요. 네. 자가열이나 네. 자가지방, 네.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임상적으로는 다량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부위는 바로
지방세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방혈의 줄기세포는 피부의 재생과 혈액순환 증진은 물론 흉터나 잘 낫지 않은 상처 치료에 유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지방을 꺼내야 되냐, 무섭잖아요. 네. 한번 추출한 줄기세포는 네. 영하 198도 액화질소 탱크에 보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이종희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예. 피부 재생 홈케어 방법과 함께 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시술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큰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누구든지 다 젊게 살고 싶은데 이 안티에이징 때문에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